2022 K3 리그 18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욱, 서명식, 김한빈, 박재훈, 조한, 김영준, 김영욱, 이광재가 선발 출전합니다. 드리죠.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성 골키퍼가 장갑을 찹니다. 전우람,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정호영, 안은산, 이준원, 광내승, 김도윤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바람이 부는 날씨, 그리고 하늘도 약간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라오게 된 원동력은 아무래도 뒷심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최근 8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8경기의 무패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상이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상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파주에서의 포천 선발 라인업입니다. 헤더 파주가 끊어냈고요. 그대로 역습 나가봅니다. 김도윤 스피드 경합 이겨냈어요. 그리고 아크 쪽에서 오른발 마무리! 허!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정우영의 마무리. 경기 이른 시간 다시 한번 파주가 끊어냈어요. 그대로 역습 나갑니다. 직접 드리블 이후에 왼쪽 넓은 공간으로 정우영. 아하, 첫 번째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충은 김한빈 낮게 가는 크로스 잘라내고 있는 전우람. 오, 멀리 가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낮게 크로스 굴절되면서 박민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예. 류승범 잡았고요. 그대로 돌파 시도 짧게 연결해 줬습니다.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가 잡아내기에는 어렵지 않은 위치. 왼발로 때립니다. 전우람인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다시 한번 향했던 슈팅.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직접 골문을 노려봤어 퍼줬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떨어지는 공 클리어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오호, 오른발로 건드려봤었던 김영준이었습니다. 오른발 전방으로 날아올랐는데요. 포천 공격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한 이후에 오른발 돌파까지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 한번 다시 아크 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오른쪽까지 내줍니다. 이광재 잡아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펀칭. 그리고 뒤로 빠지는 공. 포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김한빈 주고받았고요. 일단은 왼쪽까지 전달. 류승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뒤로 빠졌고요.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터치라인 부근 마지막 높은 크로스 류승범 헤더. 파주의 역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8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0-0으로 어떤 팀도 아직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양팀 모두 중원에서 서로를 향한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거셌기 때문에 박스 근처 또는 파이널 서드까지 패스를 연결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전반전.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포천, 왼쪽이 파주입니다.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아는산 좌측 벌려줬어요. 돌파 시도 류승범 올려줍니다. 크로스 그대로 갔는데요. 파주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얼리 크로스 이후에 헤더 시도 처음엔 막혔습니다만 세컨볼은 치고 있는데요. 밀어줍니다. 공간 쪽 성정윤 잡았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위험했던 상황 한 차례 막아내는 포천입니다. 28번간의 대결 넘어지면서 경기는 포천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완 한 번에 찔러줬고요. 좋은 터치 김영욱이죠. 오른발 마무리 허! 뒤쪽에서 전우람의 호수비가 나옵니다. 헤더 다시 한번 끊어내는 포천 바로 역습 나가봐야죠. 서클 쪽 짧게 짧게 잘라 나와보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김영준 돌파 시도 이후에 반대 전환 크게 오른쪽으로 이광재 잡았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거리에요. 허! 이골! 결국에는 동점 만들어내는 김동률입니다. 스코어 1-1. 방금도 이 팀으로 굴절됐던 로빙 패스. 양 팀 모두 상대방의 로빙 패스에 대한 집중력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낮게, 오호! 반대쪽까지 갈 뻔했었는데요. 박민선이 일단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로 빼고 있는 파주의 모습 잡았고요. 몸싸움 이겨냅니다. 짧게 성정윤, 마테우스 결 한번 살려봤는데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마테우스. 하지만 이 공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마테우스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이윤노 감독이 또 한 차례 조금은 독특한 교체를 꺼내 들었고요. 올라갑니다. 머리로 그대로 골대 강타. 김영준 머리로 넣었어요. 김영준이 다시 자신의 시즌 9호 골을 선사합니다. 스코어 2-1. 다시 한번 득점왕 경쟁 불을 붙이고 있는 김정민과 마테우스. 마테우스 왼발로 어서오십시오.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스코어 2-2. 마테우스가 입하고 있습니다. 파주 이준원 중앙 밀어줬고요. 잡았어요. 성정윤 왼발 반대쪽입니다. 머리로 건드렸는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역전까지 한번 노려봤었던 최우재.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신민철이 조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로인. 그리고 던져줌과 동시에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8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2로 양팀 승점 하나씩을 나눠 가집니다. 정말 치열했던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였습니다. 김동률의 아는산의 선제골, 김동률의 동점골, 김영준의 역전골, 그리고 마테우스의 재동점골까지 다시 한번 파주시민축구단은 파주극장이라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져놨고요. 포천시민축구단도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파주를 상대로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자신들의 플레이가 확실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